여러분, 강이나 바다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를 건널 때 그 다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기둥들은 어떻게 깊은 물속에서 버티고 있을까? 과연 얼마나 튼튼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 적도 있으실 겁니다. 3분 건설 상식, 바다 위 교량 기둥은 어떻게 만든가 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못 보셨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 봐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기둥들은 처음부터 물속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거푸집을 물속에 설치하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기둥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때 평소와 같이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면 콘크리트 재료 중에 하나인 시멘트가 물에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둥을 튼튼하게 만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질도 나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수중불분리 콘크리트입니다. 재료들끼리 잘 뭉쳐서 물속에서도 분리되지 않도록 한 특수 콘크리트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답은 끈적끈적, 바로 점성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노는 슬라임이나 개구리알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끈적거리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녹거나 흘러내리지 않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수중불분리 콘크리트는 증점재라는 특별한 재료를 넣어 끈적끈적하게 점도를 높인 콘크리트죠. 수중에서 시멘트나 다른 재료들이 분리되고 씻겨 내려가지 않는 특성 때문에 수질 오염을 막는 친환경 재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리의 기둥뿐만 아니라 물에서 지어지는 다양한 구조물에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튼튼한 것이라고 하면 보통 딱딱한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끈적끈적한 것이 해답이 될 수도 있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작업 환경, 맡은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건설 재료들, 그리고 알면 알수록 놀라운 건설의 세계, 더 많은 건설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의 산물가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